주차장으로 들어오는 상두차. 주차 요원이 소리치자 문을 열고 뒤를 바라보는데 차가 움직이자 놀라서 급하게 승차하였지만 돌진하여 주차된 의뢰인의 차를 충돌하여 계속 밀어붙여 의뢰인 차가 도로 시설물에 2차 충돌, 심하게 손상된 사고입니다. 안녕하세요. 4년간의 노하우로 자동차 정보와 자동차 보상 지식을 공유해드리는 자동차 보상 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주차장에 주차 중인 제 차가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차가 많이 파손되어 수리해서 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서 지인분 소개로 변호사무장이라는 분에게 의뢰를 하여 사건 처리를 진행하여 왔지만 보험사에서 제시한 보상금으로 리스 정리를 할 수가 없어 제가 생돈을 부담하게 되었어요. 손해사정선임 방법이 없을까요? 네, 그러셨군요. 보험사에 이미 전손으로 보상을 받는다 하여도 리스 계약 마무리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럴 경우 보험사에서 이미 전손 처리를 받고 잔존물 대위권을 주어 사고차를 보험사에 주게 되면 나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아 보험사도 나도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어 힘든 경우가 발생합니다. 손해보험에는 부당이득금지라는 법이 존재합니다. 부당이득금지란? 실손해를 보상한다는 의미입니다. 손해난 만큼만 받으라는 뜻이죠. 이러한 명분으로 보험사는 시세를 평가하여 보상 한도를 정한 후 잔존물을 매각하여 잔존물가액은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보험사는 손해를 확 줄이는 방법을 찾았지만 나의 피해 보상은 만족할 수 있나요? 나의 손해를 더 키우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험사 하자는 대로 따라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합니다. 네, 그러셨군요. 다행입니다. 발목을 안 잡히셨네요. 상담 시점이 중요한데 타이밍을 잘 맞추셨습니다. 손해 사항을 파악하여 보면 보험사가 임의로 전손 처리를 하게 되면 중고차 시세 6,800만원을 받고 사고 난 차는 보험사에서 가져가므로 나는 리스사에 1,000만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날벼락 같은 사고로 가만히 앉아서 생돈이 날리게 되었지만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위임 처리 가능하십니다. 보험사의 미수선 처리로 합의를 하고 사고 당한 차는 즉시 매각하여 리스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손해를 확 줄여드린 사례입니다. 갑작스런 사고로 공경에 처했다 하더라도 용기 잃지 마십시오. 길은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인도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상담을 주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공감하시면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고맙습니다.